괜찮은 방 하나 나왔네요. 일단 신림역에서 그 신원시장 그쪽 방면이 있고요. 신축 첫 입주는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상층이고 가격이 340입니다. 340. 340이면 반지, 이 정도 신축급이면 반지하 가격이거든요. 보통. 근데 지상층인데 340이면 아주 좋습니다. 지상층. 신발장. 신발장도 길게 돼 있고요. 옵션 물론 다 있고 여기 전자레인지까지 있고요. 위에 빨래 같은 거 넣으려고 여기 또 공간 또 있네요. 요 340이면 요거 보고 340으로 요렇게 신축급 지상층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 안 돼요. 지금 요거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옷장 말고 이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 나옵니다. 이 옷장이 한 50cm 될 거예요. 60cm 되네요. 이 옷장, 그럼 옷장에서부터 벽까지는 2m 40 될 것 같고요. 요 창문 있는 요 벽에서 화장실까지 말고 요 냉장고, 여기 이 벽, 여기 이 벽, 냉장고 요 라인까지가 또 3m가 나와요. 그러니까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 또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사실 요 정도면 1000에 40 정도 또 괜찮거든요. 1000에 40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300에 40이면 아주 좋습니다. 관리비가 뭐 갑자기 20만원 이러진 않겠죠. 관리비는 제가 사무실 봐서 확인해 볼게요. 이럴 때면 300에 40에 요거는 강력 추천합니다. 보증금이 적으신 분들한테. 이제 300에 40이다 보니까 보증금 1000으로 해서 월세 깎을 수 있을까?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물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방을 요 가격대로 보셨다면 주저없이 여러분들 계약을 하십시오. 저한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